왜요? 우리 다 같은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님 당당하게 지금 들어가서 조세에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33페이지에 달하고 있는 진술서를 작성을 해서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대장동에 대한 사업과 본인의 무죄함 그리고 공익환수 당당하게 했던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작년만 해도 검찰개혁을 주장할 때 일부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8개월, 9개월이 돼가고 있지만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내놓지도 않고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압수수색만 하고 귀만 캐고 있는 이 무능한 검찰 정권을 보게 되니까 검찰 개혁 그리고 국민이 준 권한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움직여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민생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건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민주주의의 태행을 막고 국민이 준 국가 권력과 권한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일이고 경제가 사는 길이고 민생이 잘 회복되는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늘 웃음 잃지 마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날씨가 이렇게 추울수록 점점 더 봄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아무리 어묵한 겨울도 봄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우리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주의 회복, 민생 회복, 그 다음에 평화 회복이 될 때까지 최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화이팅 여러분. 네!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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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질문 질문. 김건희 특구 뭔지 합니까? 민주당 뭡니까? 네, 정말 네. 묻고 싶습니다. 뭐 네. 하십니까? 자,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신속 지정 법안으로 하는 역할을 지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검법을 내도 사실 법사위가 움직이지 않고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올리게 되면 뭐 또 사실 또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또 특검법이 또 통과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험난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험난한 길을 국민과 함께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민생법안, 개혁법안 아무리 거부해도 국민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그 뜻과 의지로 계속 우리가 관철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이상민 탄핵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십시오. 예예. 예. 이제 우리 그동안 많이 참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위원회에서도 예 정치 탄압. 이거 마이크 써도 되는 거죠? 네. 우리 대책 위원회에서도요. 그동안 그 검찰발 언론 플레이가 너무 극심해서 빨리빨리 팩트 체크하고 적절하지 못한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그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울어져 있는 언론 지형 하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을 어마어마하게 공표하고 있는 검찰을 대상으로 우리가 고발을 했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검사들을 고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74년 검찰 역사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고발되는 상황들은 처음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주춤했지만 계속적으로 아직도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검찰만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님을 소환했던 우리 특수 1부, 특수 3부, 그렇죠? 강백신 부장, 어미준 부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공개되어 있는 그 이름과 신상, 얼굴을 네. 우리가 공개하기도 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주춤하는 듯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과 관련된 개혁 법안을 우리가 계속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또 거부하겠죠. 법사위를 안 열겠죠. 패스트트랙을 열겠죠. 네. 예. 네. 그러면 또 대통령이 거부하겠죠. 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 계속. 말씀처럼 담벼락에다 대고 우리 네. 계속 고함치고 사실은 계속 깨질 때까지 네. 약한 계란이라도 계속 던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임계치에 달했을 때 결국 국민의 힘으로 국힘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힘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지망입니다. 우리는 뿔뿔이 민초 꺾이지 않는다. 2차 검사 출시가 됐는데요. 또 이 검사라는 게 2차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3차 4차 끝까지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는 어디 할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소환에도 반대하는 우리 지지자들과 의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번에 2차도 전체가 매달려서 우리가 들어가지 마십사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저한테까지도 쫓아오지 마라. 혼자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가셨고요. 정말 1위대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망신 주고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하고 그리고 답을 정해놓은 이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당당하게 싸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 네. 힘내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고 힘들고 괴로워도 웃음을 잃지 맙시다. 화이팅! 화이팅!